자, 웨이브 파일을 프로그램으로 다루는 그런 것들을 한번 랩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웨이브 헤더를 지금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클래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 그 헤더의 순서대로 지금 4바이트짜리는 인테자 지금 5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쇼트로 2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테자 두 개, 쇼트 두 개, 이런 식으로 그 헤더의 순서대로 지금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똑같이 지금 비틀즈.웨이브라는 데에서 읽어갖고, 그것을 우리 헤더에다 카피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웨이브를 한번 보죠. 지금 비틀즈가 어떤 건지. 여기서 비틀즈.웨이브, 요 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 음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음악이 그 샘플링 레이트는 44,100이고 그다음에 스테레오이고 그다음에 쇼트 즉 16비트로 샘플을 저장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처음에 이 부분에서 스프린트 1에서 웨이브를 읽고 그다음에 거기서 헤더를 단번에 읽었죠. 그죠?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단번에 읽을 수 있죠. 그다음에 샘플레이트를 프린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4,100이 아마 프린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 우리의 이제 음악을 만드는데 5초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샘플레이트에다 5초를 곱하면 여기 샘플 숫자가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메모리를 샘플 수에다가 우리 채널이 지금 두 개잖아요. 스테레오. 그래서 2를 곱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거 샘플당 샘플과 시간 간격은 샘플 레이트의 역수를 취해서, 즉, 44,100분의 1초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 261.6이 요게 이제 도에 해당하는 C, 도에 해당하는 주파수고, 요거는 미에 해당하는 329.63은 미.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는 3만 이하면 된다는데 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수만큼 지금 시간을 집어넣어서 코사인 2파이 FT. 이렇게 해서 랩트 데이터 계산하고 라이트 계산해가서 데이터를 랩트는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두 번째 넣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여기서 웨이브 파일을 하나 지금 오픈해갖고 내 거를 지금 라이트를 하려고 그래요. OF 스트림으로 해서 그다음에 헤더를 먼저 집어넣고 그다음에 지금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mywave.wave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mywave.wave를 요거를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만들어졌네요. 그걸 틀어 봅시다. 그러면 도하고 미가 양쪽에서 동시에 해서 5초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도미솔이 나오게 한번 해볼까요? 도레미파솔 이렇게 나오게 한번 해보죠. 그런데 그럼 주파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주파수를 뭐두번두 배씩 올리죠. 두 배씩 하면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T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if i equal 44,100인데 44,100이면 441 그러면 1초가 지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주파수를 바꿉시다. 주파수를 F1은 곱하기 2배 곱하기 equal 2배 그다음에 F2도 마찬가지로 F2도 그러면 이제 뭐냐면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2배. 자, 요렇게 하죠. 아, 그럼 중간에 하죠, 중간에.
그러니까 44,000이 1초니까 2초 지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주파수가 바뀌는 걸로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다음에 다시 또 내릴까요? 한번 해보죠. 컨트롤 카피 V 하면 자 나누기 올라갔다 내려오겠네요, 그죠? 나누기 하고 이게 4초일 때는 2초간 한 옥타브, 그다음에 한 옥타브 높은 옥타브, 그다음에 다시 낮춰서 한 옥타브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디버깅 시작. 뭐 끝났어요. 자, 그럼 다시 마이웨이브를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옥타브가 바뀌는 거가 볼수 있을 거예요. 자, 2초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웨이브 파일을 마음대로 해서 그래서 음악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